회전교차로입니다. 회전교차로에서 블박차는 저쪽에서 나갈 거예요.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오는 차랑 꽝! 아하. 회전교차로에서요. 이거 돌다가 이렇게 나가는 건 우회전이죠. 이렇게 나가는 건 직진 형태죠. 결국 블박차가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교차로 네거리였으면 직진 형태입니다. 직진 형태인데 여기서 돌아서 자 4가 4분의 1쪽 지나고요. 4가 반쪽 이제 나갈 거예요. 이제 나갈 거예요. 이제 나갈 건데 오른쪽에 차가 들어옵니다. 오른쪽에서 요 차요. 요 차.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. 저 차가 나를 못 보고 꽝 들이받습니다. 쭉 가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블박차는 우측 깜빡이는 켜지 않았습니다. 항상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는 왼쪽 깜빡이,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죠. 돌 때는 직진 형태니까 깜빡이 킬 필요 없습니다. 블박차 보험사는 100대 0을 주장하고요. 상대 쪽은 90대 10을 주장합니다. 90대 10은 받아들여야 될까요? 100대 0이어야 될까요? 여러분들의 38%는 90대 10은 받아들이자입니다. 62%는 100대 0이다. 저는 100대 0은 만만치 않다는 의견입니다.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 깜빡이를 안 켰어요. 블박차 운전자분께서는 상대가 정지선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. 양보뿐만이 아니라 정지선에 멈춰야 되잖아요. 상대가 여기서 들어올 때요. 여기 정지선이 있어요. 정지선에 안 멈췄어요. 정지선은요. 멈춰야 될 때 거기 멈추라는 거예요. 앞에 빨간불이 있다. 그럼 거기 멈추라는 거예요. 횡단보도에 보행자들이 있다. 그런데 보행자를 보행해서 정지선에 멈추라는 겁니다. 양보할 때 확실하게 양보하게 해서 거기 멈추라는 거예요. 근데 빨간불에 정지선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때 정지선하고 그건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. 저 차가 당연히 양보를 했어야 돼요. 근데 저는 왜 100대 0으로 안 보는, 100대 0이, 아,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100대 0 볼 수도 있죠. 차가 앞으로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이걸 못 보고서 들이받더니, 아니, 이 눈은 뭐야? 데코레이션이야? 그러면서 100대 0 볼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차는 어떤 생각했을까요? 블박차 깜빡이 안 켜서 계속 도는 걸로 생각한 겁니다. 아, 저 차가 회전해서 가겠지. 앞으로 쭉 가겠지. 가면 나 들어가면 되겠지. 근데 갈 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나간 거예요. 그러니까 속도가 뚝 떨어진 겁니다. 쭉 돌 줄 알았는데 반대쪽으로 딱 들어오면서 그래서 상대가 아, 계속 회전하는 차인가 보다 싶었는데 상대로 하여금 그건 물론 상대가 잘못 생각한 거죠. 상대가 들어오기 전에 도는 차인지 나간 차인지 확실히 봐야 되는데 블박차도 깜빡이 안 킨 거. 그 점에 대해서 90대 10은 저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. 법원에 가면 90대 10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. 본인이 100대 0이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가야죠.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죠. 과연 법원에서는 몇 대 몇으로 판결할까요? 100대 0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나 나갈 때 깜빡이 안 켜서 상대로 하여금 헷갈리게 한 거 과실이 잡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.